강아지들 수가 워낙 많다 보니 평소 산책을 충분히 시키기가 어렵다는데요. 그래서 산책만 나가면 이렇게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야, 잘 뛰어다니네요. 네, 전력 제조하네요. 네. 와. 거의 끌려가는 것 같죠? 네. 네. 학생들 이렇게 숨은 차지만 그래도 강아지들이 행복해해서 덩달아 참 기쁘다고 합니다. 네. 아, 보기만 해도 좋아 보여요. 평소에 하지도 않는 거 여기 와서 다 하는 느낌이에요. 너무 갇혀 있어서 힘들었는데 나와서 더 기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만나다 보니 서로를 아끼고 살피는 관계가 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 교감이 봉사의 원동력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나왔던 이 친구, 바로 신보경 학생이 직접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학교에서 맨날 늘 대표 같은 자리에서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간관계에서도 많이 치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동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기 봉사를 오게 됐어요. 근데 오게 됐는데 얘네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주는 거예요. 사람들과 다르게 제가 뭘 해도 다 좋아해주고 그런 모습에 처음 반하게 됐는데 또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 강아지들이 버려지는 데도 다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에 따른 책임도 분명히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그 책임을 저와 또 다른 사람들이 져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으로 봉사를 계속 오게 됐습니다. 마음이 움직여 자발적으로 시작된 봉사인 만큼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진심을 담아 동물들을 대하는 머멍냥 학생들. 동물들에게 애착이 깊어질수록 진지하고 현실적인 고민도 많이 하게 된다는데요. 항상 올 때마다 책임감을 느끼고 봉사하는 것 같아요. 대충 어디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청소하고 이게 아니라 얘네 진짜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해서 얘네 진짜 실질적으로 애들 생활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느낌? 그런 거 받아서 되게 뿌듯해요.